예,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일 2019년도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인사말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올해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요, 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개인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학교와 또 직장과 또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신 모든 것들이 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야 할그 삶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또 간단하게 더 얘기한다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몸된이 라이플 교회를 위해서 온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스도가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삶을 앞장서서 살아가실 그 재직분들과 또 팀장님들을 새롭게 모시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그 재직 명단을 어제 작성하면서요, 또한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와, 이 라이프 교회의 재직들이라면, 라이프 교회의 그 팀장들이라면, 라이프 교회의 그 목자 목녀들이라면 누구 앞에 서든지 어디로 갔었든지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정받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소망을 품고요, 올해 1년 동안 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두 사람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의 추천을 받거나 누군가의 소개를 받는 것이 이 미국 사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누군가를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일은 상당히 신중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추천하고 소개하는 사람의 그런 인격과 체면과 명예와 그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이 그 소개하고 추천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로 한 미국을 이제 19년째 이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19년 동안 살아가면서 좀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조금 곤욕을 치렀던 일들이 좀몇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한 8년 전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한 형제님이 타주에 있는 그런 대학교에,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어서 이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아, 전사님, 제가 글로 가는데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 정착을 위해서 도와주실 분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어요. 저는 뭐 아무 생각, 있어요. 몇분 있어요. 제가 한번 연락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면서 그냥 전화를 해서 그분께 소개시켜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형제님 그쪽으로 가니까 좀 정착할 때뭐 학교 등록이나 뭐 집이나 또 교회나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럼 몇년 후에 그 전도사님과 다시 한번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 혹시 그 형제님하고 친한 사이셨어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럼 저는 또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아니 뭐 친한 건 아니고 그냥 같은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했던 사이예요,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팍 지르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니까 이 전도사님은, 아, 우리 신전사님이 이제 소개시켜 주는 거니까 아주 절친한 사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과 없는 시간도 빼고 여러 가지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열심히 도와줬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형제님으로부터 좀 아주 많은 그 피해를 보았던 것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참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요, 누군가가 좀 소개시켜 달라, 좀 추천해 달라라고 할 때는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거예요. 주님, 추천해 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면서 상당히 주저하는 모습이 저의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학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그 누구보다도 강직하고 아주 깐깐한 그 바울 선생님이 등장해요. 근데 이 바울 선생님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디모데라는 사람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바울 선생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갖고서도요, 아, 바울 선생님이 소개를 해?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 바울 선생님이 인정할 정도라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신다는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내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바울 선생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더불어서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 바울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예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나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동일한 그런 모습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은요, 신실한 일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요, 디모데는요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 바울의 곁에 있었던 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그 필요들을 돌보고 섬겼던 그 디모데는요, 당시 바울에게 있어서는 두 말할 것 없이 그냥 바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9절을 보면요, 그럼 바울이 현재 자신에게 꼭 필요한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은요, 현재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물론 이전에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고요, 우리 우주가 났고요, 너무나도 기쁜 일이 있었고요, 또 어떤 성도가 아픈 그런 아픔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이단의 세력이 있었고요, 또 우리들 안에요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자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히게 했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유오디아 순대계 같은 그런 기둥 같은 그런 자매님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좀 두 갈래로 갈라질 지경이 있었어요 라는 그런 소식이 들었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바울이 듣기에 이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우리 라이프 교회처럼 열심히 말씀 가운데 우뚝 쓰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하지만 바울에게 들렸던 그 문제가 여전히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염려되고 궁금하였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절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무엇인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감옥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은 나름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 어려움에 처한 이 빌립보 교회를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날까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한 것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대신하여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근데 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나요, 어느 나라이든 그 대통령과 그 사장님과 그런 최고의 그 보스를 대신하여서 사람을 보낼 때는요, 뭐 아무나 보내진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그 사장이나 뭐 대통령의 그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그 상사에 대해 상사의 그 뜻과 의사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뜻대로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있어서요, 디모데가 그런 신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는요, 헬라인 아버지와 또 히브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어머니 쪽으로 따라가는 유대의 그 전통에 따라서
바로 이 디모데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고 성장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유대인으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디모데가 듣고 그가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그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게 되었죠. 후에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무렵에 다시 한번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도착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제자가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20절 함께 보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보면 분명히 이렇게 훌륭한 사람 곁에는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20절에와 같이 바울은 디모데 외에 빌립보에 보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이 구절 가운데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들을요 21절과 22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첫 번째 이유는요 디모데는 예수님의 일을 구하였던 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해요. 많은 제자들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더 좋아서 떠났는데 이 디모데는 그 떠나지 않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남은 제자들 중에 디모데만큼 바울의 그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바울의 뜻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요 바울의 제자가 된 후에 바울이 가는 그 모든 것을 같이 동행했던 동역자였어요. 심지어는 이 바울이 복음 전도로 인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로마의 감옥에까지 와가지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울 선생님께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더욱더 물어봤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웠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바울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과 열정과 헌신 등 그 모든 것을 배웠어요. 바울이 척 하면 디모데가 뭐해요? 착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눈빛만 탁 줘도 디모데는 예스를 하고 딱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바울과 하나가 되었던 제자가 바로 이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수고를 위해서 아들처럼 자신을 대했다고 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당시 시대는요 대부분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기술을 열심히 배워요. 배우고 나서 그 아버지의 그런 가업을 대물림 받아서 또한 그 일을 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디모데는요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따라가서 배우고 또 연마하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처럼 이 바울 선생님을 열심히 정성과 헌신적으로 모시고요 그 바울과 함께하는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모처럼 여겼다고 하죠. 이는 내 영적인 아들이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믿음으로 낳았다라고 하면서 늘상 얘기했던 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의 소개처럼
이제는 그랬던 이 디모데가 이제는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나와 동등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그 자격을 인정받았던 사람, 바울이 인정했던 사람이 이 디모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교회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신실한 성도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신실한 성도, 믿음의 동역자, 그렇죠? 또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이 충성스럽고 신실한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뭐 그런 분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 분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 교회 가운데 커피 브레이크나 여러 가지 성경 공부하는데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잘 가르쳐야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편으로 또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은 어떨까요? 그분이 최고의 충성스럽고 신실한 분일까요? 근데 이런 분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뭐 우리 실질적인 거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헌금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가장 교회에 충성스럽고 신실하신 분일까요? 저도 뭐 그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요, 가장 최고로 충성스럽고 신실한 분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들 때도요, 좋을 때도요, 슬플 때도 우리가 함께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분, 또 우리에게 문제와 모든 염려가 있을 때에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동참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충성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요, 함께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모여야지, 우리가 함께 해야지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신실한 자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분도 너무나 좋아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최고의 하나님의 성도이며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꾼의 모습은요, 바로 함께 수고하는 그런 일꾼이에요. 2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준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요,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는 진실로 그리스도께 헌신된 자야. 이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식의 그 목숨도 돌보지 않는 주님의 귀한 종이야 라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에바브로디도의 그 소개를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는요, 바로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이 바울의 그 감옥에서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에바브로디도하고 빌립보 성도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보낼 정도면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 정도 되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상당히 잘 아는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위해 보낸 자다라는 그 각종 수식어를 붙이면서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아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냅니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수식어를 붙이면서까지 소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소개에는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낸 것은요, 그저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그 바울 선생님의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그분을 돕기 위해서 보낸 것일 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베푼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섬김이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올해부터는요, 우리 교회 사역을요, 함께 수고하는 그런 사역에 그런 중점을 두고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며 하는 사역에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는 그런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이 간 곳, 우리의 눈물이 간 곳, 우리의 그런 땀이 흘린 그 곳에 뭐가 더 많이 가요? 우리의 마음도 더 많이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 목장별로 현재 후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에 대한 헌금을요, 여러분 더 열심히 더 인내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광고에도 보셨듯이 다음 주에 할 그 사라의 집 후원에도요, 이런 특별 헌금에도요, 여러분 열심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웃사랑 그런 선교의 그 차원으로 매달 세 번째 주 토요일에 이 난민 어린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복 가운데 광고 낸 선교팀, 그런 곳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좀 자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팀원이 되시고 또 각 목장별로 매달마다 한 목장씩 뭐 두 분이면 두 분, 뭐 세 분이 세 분, 시간 되신 분이 와서 같이 조인해서 그런 사역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과 그 수고의 섬김이 하나 될 때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 바울이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바로 향기로운 제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수고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23절과 한번 2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두 구절을 보면요, 이 디모데보다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먼저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라는 그런 바울 선생님의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는 바로 26절에서 28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그래요.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과 27절 그리고 30절을 보면 바울을 돕기 위해 그는 성도들의 그런 파송을 받아서 아주 열심히 급히 이 로마로 달려왔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가 오자마자 조금 여독도 좀 이렇게 풀고 좀 시차 좀 이렇게 적응하고 막 그러면서 좀 쉼을 얻은 다음에 도와주면 좋은데, 오자마자 그 다음 날서부터 감옥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이 바울 선생님의 그 옥바라지를 하다가 그만 심한 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소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후원하는 각 목장의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선교사님들 사모님이 편치 않으시고 위독한 병에 걸리셨다라는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최미재 집사님, 민용래 선교사님이 아프시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면 어떨 것 같아요? 기도하고 해야죠. 근데 어때요?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죠. 너무나도 근심거리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좀 흐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몸이 점점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운을 차리고 좀 그 의식을 좀 찾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가 들은 소리는 뭐냐면 자신의 병 때문에 그 병이 걸렸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병 때문에 마음을 아파한다라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병속에 누워있는 자녀가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아픔보다요, 자신이 아프기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가 흘리는 그 눈물과 그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 병속에 누워있는 자녀가 더 아파하는 그런 점일 거예요. 바로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런 에바브로디도의 그 마음을 알고 있는 바울은요, 그래서 그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신에게 충성한 이 에바브로디도의 그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가 회복한 다음에 빨리 빌립보로 보내려고 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과 또 바울 자신 때문이었어요.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걱정과 염려로 근심하고 있을 그 빌립보 성도들을 성도들의 눈에 선히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이 바울 선생님은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은 뭐냐면, 아,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에바브로디도를 만나게 해서 그들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결심으로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요, 빌립보 성도들의 근심이 자신의 근심이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얻는 그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었고 빌립보 성도들이 얻는 그 평안이 자신의 평안이었기 때문에 그는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보다 먼저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결심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저의 근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안이 저의 평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가장 먼저 적어서 내야 된다고요? 기도 제목 카드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9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요, 이렇게 죽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이를 그 사람을 아주 기쁨으로 극진히 영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요 이런 수고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019년 이 새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같이 우리에게는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기를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은요, 담임 목사 혼자서나 또 뭐 안수 집사님 몇 분이나 우리 재직도 몇 분이 이룰 수 있는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은요, 여기에 계신 그 모든 분들, 그리고 나가서 우리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유스아이들, 우리 청년들, 그 모두가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일꾼이 되어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19년도 아닙니까? 2019년대는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부탁하기 원하는 것은 조금 더, 작년보다 조금 더 여러분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대에는요, 복음을 위해서 작년보다 조금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한다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 됩시다. 함께 수고하는 그런 일꾼이 됩시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쓰임받는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